오병이어 교회가 그레이스 세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추수하는 교회 고병호 목사는 오병이어 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계 인사들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으며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한 2부 순서에선 리베르 탱고, 봄봄 밴드, 그레이스 듀엣, 아이노스의 사랑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세븐은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데요. 또 미술, 음악, 또 요리, 또 어떤 체험들 이런 일곱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건축이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6개월을 거쳐서 내년 5월에 이제 그레이스 세븐이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